이어집니다. 원불교 교화 현장에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종합정보 프로그램 매거진원입니다. 맑고 밝고 훈훈한 원음 방송, 원기백구년 10월 넷째 주 매거진원 시작합니다. 왕산 성도종 종법사 당선인이 기자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왕산 성도종 종법사 당선인은 취임 일성으로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2일 종법원 대접견실에서 왕산 성도종 새 종법사 당선인의 기자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기자들은 종법사 당선인의 취임 일성인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에 담긴 의미를 물었는데 왕산 종법사 당선인은 원불교의 개교 정신을 쉬운 말로 푼 것이라며 마음을 하나로는 성불, 세상을 은혜로는 재중을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세상 모든 일이 사람들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되기 때문에 마음의 실체를 깨닫고 그 마음이 제대로 발현되고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기자들이 사람들에게 종교에 관심을 갖게 할 방법을 묻자 왕산 종법사 당선인은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인 영성과 마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며 종교가 거품을 걷어내고 본래 목적에 충실하다면 본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돌아올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불교에서는 교법정신 회복을 강조했습니다. 임기 동안 나아갈 교단 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공적인 지혜를 모으는 공회 절차를 밟아 진행하는 것을 교단 운영의 기본 방향으로 삼겠다는 전제하에 종법사가 됐다고 해서 특별히 다른 방침을 세우기보다 교단 구성원들의 총의와 집단지성을 모아 만들어낸 교단 제4대, 제1회 설계 지침을 기본으로 삼아 설계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왕산 종법사 당선인은 원불교가 사회와 이웃 종교들로부터 큰 평가를 받는 이유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100여 년 전 제창한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이치가 울림을 주기 때문이라 생각한다면서 그 평가에 부응하기 위해 항상 겸손한 자세로 사회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전했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봉공재단이 로힝야 난민 여성을 위한 국제포럼에 참석했습니다. 또 원광대학교와 업무 협약을 맺고 국제개발 협력 사업과 글로벌 인재 양성에도 함께하기로 했습니다. 재단법인 세계봉공재단은 지난 11일 방글라데시 콕스 바자르에서 열린 로힝야 난민 여성 권리 강화를 위한 포럼에 참석했습니다. 현지 NGO인 마이샤가 주관한 포럼에는 세계식량계획과 유엔 난민기구 등 국제기구들이 모여 로힝야 난민 문제에 대한 활동을 공유하고 미래를 위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은 일원데이 모금을 통해 모인 성금을 현지 NGO에 전달하고 포럼 이후에는 콕스바자르 난민캠프 인근을 직접 돌아보며 난민캠프 등의 현재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세계봉공재단의 조원영 교무는 난민 포럼을 통해 작은 활동이 큰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음을 확인했다며 한국에서도 로힝야 난민 문제를 잊지 않고 그들이 조금씩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 14일에는 재단법인 세계봉공재단과 원광대학교가 국제개발협력사업 및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상호협력을 통해 양 기관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국제사업의 개발과 글로벌 인재를 양성하는 데 협력하고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서울교구가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동행, 명상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시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회복과 치유의 시간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난 19일 소태산 기념관 소태산홀에서 진행된 몸과 마음을 함께 치유하는 동행, 명상 콘서트는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는 원불교 개교 표어에 따라 행복한 삶을 만들자는 취지로 기획됐습니다.
서울교구가 주최하고 WBS 원음방송이 주관한 명상 콘서트는 서울시의 후원으로 서울 시민의 몸 건강, 마음 건강을 함께 회복하고 치유하자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먼저 몸 건강, 마음 건강의 저자인 한의사 손흥도 교무가 몸에 대한 치유를 강의했습니다. 평생 몸을 다스리는 한의사로 마음을 다스리는 원불교 교무로 살아온 손흥도 교무는 몸의 근본은 마음이라며 마음 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성소운 명상가가 마음 치유에 관해 설명했습니다. 나를 경험하는 명상 수업, 반려 명상이란 책으로 주목받는 성소운 명상가는 명상을 시작하는 초보자에서부터 심도 있는 정보가 필요한 이들까지 수준에 맞는 맞춤 명상을 제공했습니다. 명상 콘서트에 참여한 관객은 명상이 무엇이고 왜 좋으며 어떻게 일상의 명상을 접목할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유익한 시간이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전북교구가 생명환경 나눔 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생명과 환경, 나눔의 중요성과 함께 원불교를 알리는 자리가 됐습니다. 지난 19일 전주 한옥마을과 교동교당 앞마당에서 진행된 2024 생명환경 나눔 페스티벌은 사단법인 삼동청소년회 전북지부가 주최하고 전북교구 청소년교화협의회와 청년회, 학생회가 주관해 진행했습니다. 올해는 남원과 전주, 상동, 원평교당과 교구청년회와 여성회 등이 참여해 8개 부스를 운영했는데 생명과 환경, 나눔을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데 중점을 뒀습니다. 생명존에서는 한옥 힐링 명상이 진행됐는데 고즈넉한 한옥에서 진행하는 명상 프로그램으로 보이차 한 잔과 몸과 마음의 휴식을 주는 공간으로 꾸몄습니다. 환경존에서는 환경 실천 캠페인으로 할 수 있는 보자기 포장법과 제로 웨이스트, 커피박 점토, 업사이클링, 양말목 공예를 만들며 환경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깨우고 일상에서 지속가능한 물품과 아이디어를 공유했습니다. 또 나눔존에서는 청소년들이 못난이 농산물로 만든 건강주스와 빈티지 의류 나눔을 통해 나눔과 행복의 의미를 전했습니다. 한편 행사장에는 주제에 맞는 원불교 법문을 발췌해 함께 소개하며 원불교의 정신을 알리는 기회가 됐습니다. 부산 울산교구가 법사 법포인 훈련을 가졌습니다. 입선인들은 속 깊은 마음 공부로 공부와 적곡에 대한 의지를 다졌습니다. 지난 13일 교구청에서 진행된 부산 울산교구 법사 법포인 훈련에는 생사 해탈의 신법이라는 주제로 대연과 동래, 부산, 서면, 4개 지구에서 420여 명의 법사 법포인들이 함께했습니다. 교구사무국 박화영 교무가 진행하는 화동의 시간을 시작으로 주제 강의와 신규 법포인 인사, 공부담과 주제 법문, 마무리 기도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원병원 원장인 김인진 교무가 강의를 벌이고 안인석 교구장의 주제 법문을 받들었습니다. 법사 법포인들은 교구와 각 교당의 큰 주인 역할을 하며 부산 울산교구의 교화 발전에 힘쓸 것을 염원하는 마무리 기도로 훈련을 마쳤습니다. 광주 전남교구 동부지구 교도들이 만덕산 성지순례를 다녀왔습니다. 교도들은 초선 성지의 기운으로 정진하고 공부해 나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는 지난 13일 동부지구 300여 명의 재가 출가 교도들과 함께 만덕산 성지 순례에 나섰습니다. 전북 진안군의 만덕산 성지는 원불교 초선 성지로 원불교 첫 선회를 열고 교단 초기 교화 인연을 훈련으로 결집한 곳이며 3대 주법인 소태산 대종사님과 정산 종사님, 대산 종사님이 최초로 만난 곳이자 익산 총부 건설을 준비한 성지입니다. 광주 전남교구 동부지구는 성지 순례를 통해 초기 교단의 역사를 배우고 만덕산 훈련원장인 고원주 교무와 마음공부 훈련법을 비롯해 교단의 초석을 닦은 초선터의 의미와 원불교 3대 주법을 공부했습니다.
또 소태산 대종사님과 열두 제자가 함께 정진했던 초선터에 올라 그 시절의 의미를 되새기며 기도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후 만덕산 인근에 자리한 대산종사님 생가터를 방문하고 좌포교당 송제도 교모의 안내로 생가터에서 어떤 일화가 있었는지 듣고 대산종사님의 기운을 이어받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영광교구가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을 위한 후반기 연수를 개최했습니다. 교화와 교육, 자선기관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교화의 상호작용을 이끌 것을 다짐했습니다. 지난 11일 청소년 인성교육체험관에서 진행된 영광교구 사회복지기관 후반기 연수에는 교구 소속의 교당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종사자들이 함께했습니다. 한 자리에 모여 유대감을 강화하고 직무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업무의 질적, 양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입니다. 이번 연수에는 광양시 중마장애인복지관의 정천경 관장이 초청돼 원불교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의 역할과 자세를 주제로 강연을 벌였습니다. 원불교 산하에 운영되는 15개 사회복지법인이 영유아와 청소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 가족 등 생애 주기와 대상에 맞춰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를 통해 지역사회를 맑고 밝게 선도하는 종사자들의 헌신을 치하하며 법인의 미션과 비전에 따라 기관 운영을 지속해 나갈 것을 당부했습니다. 김선명 영광교구장은 인사말에서 영광교구의 아동 및 노인복지기관은 원불교 3대 사업 중 하나인 자선사업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종사자들은 중생을 구제하는 대종사님의 경륜을 실천하는 최일선에 있다고 격려했습니다. 매거진원 플러스입니다. 전국에서 가을 보은장터가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교구 봉공회는 지난 12일과 13일 소태산 기념관 야외 공간에 제83차 보은장터를 마련했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서로 은혜를 주고받는 시간이란 의미로 보은장터라 불렀을 것이라며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길 당부했습니다. 지역 주민과 교도들은 각 교당에서 만들거나 가지고 온 물품과 먹거리 등을 사고 팔았는데 붕어빵과 오미자차 등이 불티나게 팔렸고 수제 땅콩잼도 일찌감치 매진됐습니다. 전시경 본공회장은 이번 보은장터는 날씨가 좋아 장터에 물품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들 모두 즐겁고 알찬 행사로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구 경북교구 봉공회는 지난 13일 은혜 나눔 가을 바자회를 열었습니다. 코로나로 5년 만에 열리는 의미 있는 행사로 가을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은 군종교구 승용교당 후원에 사용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황성학 대구 경북교구장은 대종사님이 꿈꾼 세상은 모든 사람이 활불이 되는 것이요, 사회에 유익을 주는 것인데 원불교에서는 바로 봉공이라며 바자회 준비에 나선 봉공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경기 인천교구 봉공회는 지난 20일 교구청에서 41개의 교구 소속 교당이 모여 건강과 환경을 살리고 은혜를 나누는 보훈장터를 열었습니다. 김덕수 경기 인천교구장은 다 같이 모여 일하면서 공부하는 시간이니 은혜를 나누는 공부를 하자고 전했습니다. 이외에도 중앙교구 봉공회는 지난 11일 중앙총부 제2주차장에서 보훈장터를 열고 서로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광주 전남교구가 지난 17일 산수교당에서 청년교도와 일반인을 대상으로 원불교 템플스테이를 진행했습니다. 신입 교도의 인연을 만들고 교당 청년들의 친밀감을 쌓는 교화 활성화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광주와 호남 지역 청년들은 산수교당에서 몸과 마음, 그리고 관계라는 주제로 함께했습니다.
원불교 수행과 신앙 체험을 중심으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템플스테이에 참여한 청년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 원불교 수행법을 체험해 볼 수 있어 좋았고 많은 관계 속에서 온전히 나를 생각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광주 전남교구는 원불교를 알고 싶고 몸과 마음의 관계를 회복하고 싶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템플스테이를 꾸준히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 울산교구 울산지구가 지난 13일 금곡 청소년 수련관에서 150여 명의 교도들이 함께한 가운데 울산지구 화동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임정우 울산지구 교의회 의장은 코로나로 중단됐던 행사를 6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된 것으로 울산지구가 화합의 마당이 돼 교화의 활력이 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화동 한마당은 금곡 청소년 수련관 김종근 교무의 진행으로 각 세대를 어우르는 대종사님 납시오, 둘이서 한마음, 일심집중 신발투오, 돌려돌려 일원상을 돌려 등 가벼운 율동의 교리를 응용한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이날 울산교당 어린이 학생들이 겨울 훈련 경비 마련을 위해 어묵을 판매하며 행사 진행을 도와 높은 호응을 얻었습니다. 화동 한마당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황지훈 교도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즐겼으며 내년에도 좀 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만났으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습니다. 서울교구 원남교당은 지난 13일 원남교당에서 법의 승급식을 가졌습니다. 법의 승급식에 나선 승급인들은 선후진 교도의 환호 속에 입장해 교구장으로부터 법락을, 교무로부터 법의증을 받았습니다. 승급인들은 스승의 깊은 뜻을 헤아리고 호법 동지들의 축하를 채찍 삼아 부족함은 채우고 잘못됨은 기필코 고치는 데 정성을 다해 항마위로서 부끄럽지 않게 실행하도록 적공하겠다고 감사문을 올렸습니다. 한덕천 서울교구장은 일원상 법어에 늘 대조해 마음을 그리며 일원상이 되도록 정진하자고 설법했습니다. 승급인 대표로 감사 인사에 나선 홍도관 교도는 48년 전 어머니 김혜성 원정사의 연원으로 입교했는데 불방심하고 중근기의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해 모범적인 삶을 살겠다고 전했습니다. 서울교구 잠실교당은 지난 12일과 13일 스카우트 대원과 협조 지도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국스카우트 원불교연맹 제109대 잠실 동그라미 지역대회 발대식을 개최했습니다. 경과보고에 나선 박혜성 교무는 지난해 교도들의 발의와 정도현 교무의 승인으로 오늘 발대식과 1박 2일 공식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날 대원들은 석촌 고분과 책 박물관 등에서 환경운동과 지역 탐방을 실시하고 잠실교당 2층 소법당에서 매듭묶기 등의 스카우트 활동을 벌였습니다. 또 교당에서 취침한 뒤 어린이 법회와 일반 법회에 참석해 스카우트 대원으로 인사를 나눴습니다. 잠실교당 정도현 교무는 스카우트 활동은 입교와 법회 출석이 필수여서 잠실교당 청소년 교화 확대가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단법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가 지난 13일 광화문 광장에서 시민과 함께하는 종교문화예술 한마당을 개최했습니다. 원불교를 비롯한 우리나라 7대 종단이 예술을 매개로 시민들에게 종교 문화를 소개하고 화합의 장을 만들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원불교는 체험부스를 통해 시민들에게 원불교를 소개하고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하는 사막놀이를 통해 사막 수행에 대한 개념과 효과를 알리고 소태산 대종사님의 존재 의미를 전달했습니다. 또 7대 종단 연합합창단과 싱잉 엔젤스 어린이 합창단이 노래 아름다운 세상을 함께 불러 화합과 상생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시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구로교단 교도인 한국사회평화협의회 김회인 대표회장은 종교 간의 이해와 소통을 증진하고 나아가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종교가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회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순서는 WBS 알림입니다. 원기 109년 원불교 행사와 사업들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원기 109년 11월 3일 오후 2시 원불교 종법사 대사식이 정신개벽의 시작을 알리는 원불교 익산성지에서 봉행됩니다. 원기 103년 나를 새롭게, 교단을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라는 법문으로 큰 경륜을 펼치신 제15대 전산 종법사님, 이제 원기 109년 새 종법사로 선출된 제16대 왕산 성도종 종법사에게 그 대임을 전합니다. 마음을 하나로 세상을 은혜로, 소태산 대종사님의 큰 서원으로 시작해 그 뜻이 면면이 전해지는 원불교 종법사 대사식, 다 함께 그 거룩한 현장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제15, 16대 원불교 종법사 대사식은 원기 109년 11월 3일 오후 2시 원불교 중앙총부 영모전 광장에서 봉행되며, 함께하지 못한 분들을 위해 원음방송 TV, 라디오, 온라인 채널을 통해 생방송됩니다. 원기 109년 미국 종법사 추대식 및 수위단원 선서식이 미국 동부 시간으로 11월 17일 미국 총부 원달마 센터에서 진행됩니다.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되는 행사에 많은 관심 바랍니다. 원기 109년 법훈 서훈 봉고식이 11월 2일 익산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거행됩니다. 41명의 법훈인들을 위한 봉고식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담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단 제4대 제1회 중앙교의회가 11월 3일 익산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교단 제4대 제1회를 시작하는 중앙교의회에 출가제가 대표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제9회 교역자 대회가 11월 2일 중앙총부 반백년 기념관에서 있습니다. 교역자의 의지를 결집하고 신앙과 수행, 교화, 공공의 정신을 양양하는 교역자 대회에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인천교구 이천교당이 10월 27일 신축 봉불식을 올립니다. 제가 출가 교도들의 2000일 정성으로 이루어지는 신축 봉불식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서울교구 강남지구 한마음운동회가 11월 10일 서울교대 사향융합체육관에서 있습니다. 친목과 화합을 다지는 자리에 교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4 청년 마음토닥 내면탐색 미술치료가 11월 16일 해운대 청년체험공간에서 있습니다. 내면탐색 프로그램을 통해 자기 이해와 수용, 내면과의 진실한 소통을 배울 예정입니다. 매거진원에서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도 맑고 밝고 훈훈한 마음 공부로 법신불 사은님의 은혜에 보은하는 원만한 일상을 보내시길 기원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